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. 저는 배우 김양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합니다. 너무 어려워. 처음부터 마음이 데뷔작. 제가 연기를 이렇게 처음 딱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니까. 신과 함께 어떻게 죄송합니다. 여자 짱구. 제가 짱구 좋아하는 거를 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짱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근데 짱아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을 못해요. 그냥 이렇게 아따따따 하는 건데 아따따따따따따. 오, 딱 쉬운 듯 어려운 질문이네요. 최우수상. 인기스타상은 사실 제가 감사하게도 신과 함께 찍고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감동을 딱 느껴봤기 때문에 아직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느껴보고 싶습니다. 웹툰 안 보기. 네, 짱구를 선택. 아, 저 최근에 짱구 극장판이 개봉을 했었거든요. 크레파스 용사. 그거를 봤습니다, 극장 가서. 아, 이게 기분 상태에 따라 다른데, 그쵸? 매일매일 좀 데일리로 볼 수 있는 영화,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는 감정의 고조가 적은 영화를 택하겠습니다. 웃음이요. 네, 한번 터지면 이게 내적 웃음이 막 꽃피어오르는 게 몸속에서 느껴져가지고 꾹 참아야 돼요. 힘들어요. 아, 김냄새. 김선생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. 저 가끔 검색. 아, 저 네이버. 아찔하다. 애드립으로만 연기하기. 그래도 그건 어쨌든 연기를 하긴 하는 거잖아요. 대사 까먹으면 이게 백지장이 되는 거니까. 직접 만든 파우치 다 물어뜯은 뽀루. 립스틱을 몸 전체 칠한 게 너무 가능할 것 같아서. 진짜 열린 결말이에요. 저를 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열린 결말을 답답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이해는 하지만 원래 세상은 애매하니까요. 근데 제가 둘 다 좋아하거든요. 민트 초코랑 소래는. 소래네 밥을 말아 먹는 건 좀 민트 초코가 평생이면 소래 눈을 밥 말아 먹기를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내겠습니다. 잠이요. 잠. 잠.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모든 신경계와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이 엄청 예민해지거든요. 그래서 억지로라도 꼭 자야 돼요. 네, 오늘 이렇게 마리클레르 12월호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